참여하신 분들, 여기 이 대표, 뭐, 이 대표 여기 있는 거지, 이 대표. 이 대표는 여기 칠판 쓰려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칠판 쓰면서. 또이 대표가 자기 카메라 이거 하나 하고, 이렇게 이제 우리 이제 홍 대표님하고 같이 이렇게 있는 거죠. 이줌 기능이죠, 이거는. 이제 갤러리 뷰에서 지금 저 원격제인 홍 대표님을 한 스크린에 같이 있는 학생들이 켜놓으면 저쪽에다가 이제 우리 홍 대표님이 파워포인트 강의를 한다고 스크린 쉐어를 하면 저기 파워포인트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다가 그홍 대표님을 여기 지금 나오게 하다가 또 이제 다른 사람이 나오게 하다 이런 게 되는 거죠. 이런 거를 우리 스위칭이라고 해요. 여기 앉아 계신 분이 이렇게 나오고. 그러면 학생들은 방송국에 와서 지금 이제 여기 이제 우리 윤 대표님이 방송을 한다. 학병 여러분 나오세요.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다음에 학생 하나가 오늘은 주로 발표해. 그럼 그 사람이 옆방에서 컴퓨터나 노트북으로 발표를 하는 거예요. 화면 쉐어 얼굴. 그러면 여기서 스위칭과 관리를 다윤 대표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이거 하는데 배우는 거는 거의 없는 거예요. 여기다 이제 이렇게 세팅은 처음에 해놓을 거 아니야. 뭐뭐 보일 거다. 그럼 나는 미래 교실은 파워포인트를 보겠다. 파워포인트가 나온 거예요. 여기 있잖아요. 미래 교실 파워포인트 파일. PDF든 파워포인트. 그 다음에 이 화면. 여기. 그 다음에 무슨, 지금 우리 방. 여기잖아요. 이게. 이 방의 환경. 그 다음에 여기 참석해 계신 분의 사람들. 이게 이제 방송국의 세팅의 일반적인 경우예요. 몇 개의 카메라를 놓느냐, 앉은 사람이 몇 명이냐, 학생에 따라서 이제 저기 있는 그 카메라를 가지고 PTG로 움직여서 잡을 수도 있고. 예를 들면 여기다 그냥 음악을 트는 거예요. 뭐 아무거나. 그냥 고모디오지 이제. 자, 여러분 오늘부터 오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오늘의 내용은 다림의 제품에 대한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오늘 여기 참석자는 줌으로 들어와 있는 여러분의 설명과 또 특별히 원격지에서 지금 리포터로 나가 계신 우리 홍순원 원장님이십니다. 자, 그러면 우선 이쪽에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홍 원장님 준비되시면 얘기하세요. 저기서 파워포인트를 하면 파워포인트 여기 나옵니다. 그리고 요 다음 버전은 홍 원장님이 여기에 나올 수 있어요. 이내 자리에. 그러니까 좀더 어려워지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좀 비싼 거는 두 군데, 세 군데. 저분도 여기 앉고, 나는 여기 앉고. 이렇게 멀티플로 앉아서 마치 현장에 있는 것처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기능이 많아질수록 조금 더 복잡하고 또 성능이 많아지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화면에 지금 이저홍 원장님을 여기 모니터에 넣을 수도 있어요. 그런 여러 가지들은 그 다음 버전에서. 여기는 뭐냐? 처음 제일 첫 단계는 방송국에 가면 스튜디오를 해야 돼. 스튜디오. 스튜디오를 어떻게 만드느냐? 아주 간단해. 제일 간단해. 여기서 나는 저 이런 그림 하나를 뒤에서 플레이를 한다는 거야, 여기다가. 그러면 그냥 저런 느낌이 있는 영상 하나 앞에서 하는 거예요. 방송국은 다 저렇게 해. 저런 이런 데 쓰는 이런 그림이 꼭 어떤 걸 써야 된다는 게 정해진 건 아닌데. 배경을 아무거나 넣는 구글 다운로드 넣으면 돼요. 뭐 프리 많잖아. 이제 교회가 제일 좋지. 무슨 크리스찬 그림 많으니까. 근데 이 그림을 뭘 넣어야 되느냐는 게 성경에 나온 건 아니니까 이쁜 것만 넣으면 돼. 제일 간단한 거안 넣는 거야. 안 넣는 방송은 무지 많이 해요. 까맣게. 그냥 뭐 그냥 심플해. 저 사람하고 자료만 보면 되는데 뭐 이렇게 복잡하게 하나 이렇게 하는 게 있는 거야. 그런데 여기다가 이제 뭐 나는 저그 이건 내가 찍은 비디오인데 조금 작게 만들고 싶어. 그러면 이렇게 스케일링하는 기능이 들어있어요. 여기에. 그러니까 이 스케일링이 저거 좁아지는데 그 옆으로 늘려. 뭐 저게 좀 늘렸다고 해서 사람들이 저거 좀 뭐지 늘었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으니까. 그리고 이 안에도 이 여러 가지를 다 조정하게 해서 이 뒤에 배경 하나를 넣더라도 그게 그 느낌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강의실을 만드는 데 있어서 스트레스를 주지 않고 편안하게 만들자. 그게 뭐좀그뭐좀 사이언티픽하게 하려면 뭐 이런 그림을 넣는다거나 이렇게 가는데 이 그림도 색상을 여기서 바꿀 수가 있어요. 약간 이렇게 그날 옷에 따라서.
저거를 이제 방송국은 막 디자인실에다 얘기해서 야 그림 좀 바꿔 이렇게 하고 사이즈 바꿔 하는데 그걸 다 여기다 넣는 거예요. 왜냐면 선생님들이 해야 되니까 쓸 수 있는 툴은 파워포인트라는 선 안에서 생각한 거예요. 뭐 포토샵 하면 더 좋지. 근데 포토샵 하는 거나 이런 거는 대중화가 아니잖아 아직. 물론 쓸 수 있지만 그러니까 애프터 이펙트를 쓰면 최고고 그런 거 이런 거 만드는 거예요. 근데 강의에 제일 중요한 거는 선생님하고 자료지 스튜디오 이런 거가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그런 거 신경 쓸 필요 없다. 강의만 잘하면 된다. 그러니까 우리 윤 원장님이 핸드폰으로 찍어도 방송국에 찍거나 별 차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용이 중요하고 선생님의 모습이 중요한 거야. 그런데 애들은 지금 KBS, SBS 같은 최고 퀄리티에 익숙해 있어요. 이 스마트폰에. 그러니까 이게 북한 방송이냐 남한 방송이냐 이게 딱 보는 순간 느껴. 그게 약간의 크레딧이에요. 기왕이면 저걸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장비를 안 하고 할 때의 녹화와 이걸 하고 녹화의 절대적인 시간이 절약된 거예요. 스위칭 하나 작동하려면 한 명이 있어야 돼. 한 명 놓는 순간 월급 한 3, 400 더 들어가야 돼.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게 들어가서 작동하는 순간 편집을 해요. 야, 여기서부터 다 이거 찍을게. 요이 땅 착. 이 디렉터 얘기했잖아. 3 컷 시작. 컷. 이렇게 해서 거기 자르는 거야. 컷이라고 그러잖아. 그래. 거기서 잘라야 돼. 영화에서. 근데 학교는 어떻게 돼 있느냐. 교수학습지원센터에 가면은 전부 이걸 찍는 데 들어가는 이 대부분의 그 환경이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보면 여기 스크린이 커브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평면이냐 커브냐. 왜냐하면 저 뒤에 그림이 약간 휘어 있어 지금. 그래서 살짝 맞추는 거예요. 이런 조작을 전혀 전문가 아닌 마우스로 될 수 있게 이 메뉴를 만들어 직관으로 할 수 있게. 그럼 저기다가 나는 이 프레임을 이렇게 넣었는데 저 프레임을 트랜스퍼런시를 좀 덜 주자, 더 주자. 이런 게 다 조정하게 해서 아주 그 고급 성능에서만 되는 이런 것들을 원터치로 만들게 해놨다. 이제 그게 여기 핵심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나가서 이제 강의를 하는데 방송의 핵심은 뭐냐? 장면 전환이. 이제 스위치 전환이 장면이야. 일 장면 보고, 어, 이거 괜찮네? T바로 테이크. 어느 거 프리뷰 테이크 이거야. 이 프리뷰 테이크 그 장비가 이거야. 왜 그렇게 됐냐면 이 버튼을 누를 때 뭐가 나오는지를 확신하지는 못해. 너무 버튼이 많으니까. 이 카메라 지금 어디 있는가 이게 보고 때려. 이게 방송 편집을 항상 하게 만든다. 우리나라 방송국 중에 라이브는 9시 뉴스나 8시 뉴스에 거의 없어요. 방송 PD와 작동자가 하나로 될 때 그게 가능해요. 근데 강의는 선생님이 이걸 다 알아. 선생님한테 어떻게 우리가 PD와 작동 장면을 넣어서 누구를 저기다 뭘 보여줄까 파워포인트를 넘길까 이런 걸 다 선생님이 해요. 그 중에 파워포인트가 예를 들면 이거다. 이건 이제 뭐 많이 쓰는 거잖아요. 여기 가서 얘를 올려가지고 자 이렇게 가는 순간 저기 커지는 거예요. 근데 야 이거 더 키웠으면 좋겠다. 그러면 세팅에 가서 이 파워포인트 있는 윈도우를 야, 여기서 매우 키워. 좀 돌려줘. 조금 더 돌려서 몰입이 되게 돼. 선생님을 이렇게 가서 좀 코너로 더 보내. 이런 거를 마음대로 하게 하는 거야. 장면. 근데 이 뉴스 데스크에서는 뭐가 중요하냐. 아나운서가 굉장히 중요해. 이거를 자유자재로 하려면 여기다가 다 넣어야 되겠다. 이거는 준비 세팅, 스위칭 버튼에서 스위칭 버튼에 이 소위 그 컨트롤 패널에는 버튼에 프리뷰가 안 나와요. 버튼이야. 그러니까 거기다 종이를 써서 붙여야 돼. 그러니까 나는 이 프리뷰 버튼을 여기다 빼준 거야. 이렇게. 응? 그런데 이제 비대면이 되면 저 학생들이 교실에 오면 칠판 뒤쯤 학생이 있어야 되냐. 그러니까 요 윗 버전은 요 옆에 모니터 하나 더 나와. 항상 학생이 보이게. 그리고 저 자료하고. 그래서 학생이 얘기하면 이게 커져. 저 파워포인트가 커지고 이 장면이 늘어나는 게 400이라고 이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대면 학생과 비대면 학생과 여기와 여러 군데 이제 그 비대면도 이제 이게 한 그룹이 아니라 두 개잖아요. 저희 주요 그룹 여러 명 들어오는 손톱만하게 들어오는 이거를 모니터 여러 개 껴서 그 칠판이 많은 MIT에 보면 막 칠판이 9개 10개 되잖아요. 그렇게 많은 거를 할 수 있게끔 넣은 게 이제 예, 소위 이제 5,000 버전, 7,000 버전 이렇게 하는 거기 장면이 더 많아. 이건 이제 두 장면이 메인이고, 이건
크게 보면 네 장면이에요. 1장면, 3장면, 4장면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보통 뉴스는 이제 선생님이 크게 되는 거. 여기 선생님 더 크게 하려면은 땡겨가면 되지. 근데 지금 이제 나는 이렇게 뒤로 가서 하려고, 서서 할 때. 이렇게 뒤에 가서 서서 하는 거를 익숙해. 그런 걸 할 때 칠판하고 여기 있는 이 공간이 칠판을 통째로 가상의 공간을 다 쓰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찍는 저 비디오는 앞으로 만 년이 갈지 10만 년이 갈지 모르잖아요. 지금 옛날에는 뭐 100명 보여주려고 했는데 지금 찍었다 하면 몇천 명은 금방이야. 근데 그 1년 지나면 계속 누적돼. 그래서 한번 찍을 다시 찍지는 않은 사람들이 게을러져. 한번 찍고 나면 그냥 그 놔둬. 그러니까 한번 할 때 기왕이면 잘 만들어 보자 하는 게 이제 여기에서 주제인데, 자, 그래서 이제 스튜디오 만드는 거는 무한대로 할 수 있다. 그리고 거기 만드는 모든 재료가 들어가 있다. 그걸 수정해서 쓸 수 있다. 뭐 이거 외에도 수천 가지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걸 여기다 세이브하면 이 템플릿들이 쭉 생기는 거야, 자기가. 이게 다 이그잼플이야. 근데 크로마키가 있을 때를 우리는 VR이라고 그래요. 크로마키가 없을 때는 AR이라고 그래요. 없어도 상관없어. 이게 스위처니까. 근데 일반 스위처는 A, B 이렇게 자르잖아. 이거는 버추얼 스튜디오처럼 느낌이 나게 해서 나는 AR 스튜디오라고 그래요. 특허도 내가 이렇게 합니다. 이제 그런 건 이제 많이 비디오를 넣어놨으니 보시면 되고. 그래서 중요한 거는 강의할 때 이 포인터가, 이제 강의 모드에 가서 포인터가 일로 올라가면 이게 살짝 커진다. 그리고 여기서 계속 강의를 하고 있으면은 선생님이 다시 커진다. 이게 핵심이에요. 근데 선생님은 보이는 것도 계속 보이면 안 되니까. 한 30초 지나면 약간 변하고. 또 자료를 할 때도 그게 약간 변화. 이거를 하는 것이 위로 갈수록 기종이 조금 더 복잡하고 가격이 조금 올라. 그게 이제 3-400만 원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강의 시작하는 거 90%는 뭐냐? 다 이거야. 파워포인트. 칠판. 이거야. 그러니까 칠판 이제 여기다가 이 화면 여기다 놓고 펜으로 그리면 칠판이 되는 거예요. 저 이제 이 대표 그걸 가지고 저기다 놓고 쓰면은 저기 나오는 게 이렇게 캡처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쓰기 시작하면 이제 커지고. 또 얘기하기 시작하면 선생님이 커지고 자동이야. 무슨 말인지 알죠? 이게 여기다 쓰고 저기 보고 막 설명을 쓰면 이게 커져. 더블 클릭하면 풀. 이렇게 그 다 이제 돼 있는데 더 필요한 아이디어가 나오면 우리가 또 만들어주면 됩니다. 근데 지금 이제 제가 지금 이 주력으로 하려고 하는 거는 오직 이거다. 나는 강의 장치다. 선생님이 오면은 일단 학교 강의에서는 파워포인트를 꽂고 프로젝터를 놓고 하니까 파워포인트를 끼고서 프로젝터 놓고 강의하는 게 거의 대부분이야. 모든 컨퍼런스에서 그렇게 하잖아요. 이제 학원은 조금 다르지만. 그러니까 그때에 이렇게 줘서 저 화면이 프로젝터에 나가면 저걸 볼 때는 선생님 저쪽을 쳐다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그리고 애들을 쳐다볼 때는 이렇게 나가. 그때는 또 이게 저절로 커진다. 그걸 방송국에 있는 웬만한 PDD에 하는 특성에 맞게 맞춰준 거예요. 그래서 어느 방송국에 있는 PD가 봐도 오 상당한데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이제 이런 장면에서 사실 이제 카메라는 비록 이렇게 잡혀 있지만 이 우리가 이제 보통 하고 있는 거는 이 카메라를 더 잡아줘요. 선이 더 크게. 실제 카메라보다 더 크게 잡은 거예요. 이게. 실제는 이제 여기 요만하게 잡혔잖아요. 더 크게 하고 여기다가 이 자료를 이제 그 이 정도로 넣어주는 거지. 넣어주고 카메라를 일로 빼주는 거 이렇게. 선생님이 크게. 그리고서 이거의 배경하고 이게 좀 안 맞으니까 요것만 갖다가 약간 이동시켜서 여기다가 이렇게 맞춰주면은 이렇게 맞춰주면은 된다. 뭐 잘 맞춘다면. 그리고서 2번 씬으로 가면은 선생님 자가지고 자료. 요 정도로만 해도 방송 구간은 더 다 낫다. 그래서 매일 그 선생님은 매일 이거 오시면 이거 켜가지고 이거 강해. 왜냐 그 스튜디오 나오는 순간 저 선생님 이렇게 나와. 그런데 요거 윗 버전은 뭐가 나오느냐? 저 큰 스튜디오 선생님이 멀리 있고 스튜디오가 나와요 거기에. 좀 이렇게 와이드로 들어가는 거. 그리고 이거 가고. 그 위는 모니터가 두 개, 세 개 이렇게 올라가서 이제 버전이 네 가지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우리는 뭘 만들려고 그러는 거냐? 이 방송국에서 하는 스튜디오를 가상으로 하니까 안 해도 돼. 보통 이제 KBS 이런 데 저
여의도엔 7개가 있어요. 77 스튜디오까지. 이제 저 일산으로 가면 많아졌죠. 큰 거, 작은 거. 이거를 다 우리는 여기 그 스튜디오 프리셋에서 올라오면 돼요. 만들어 놓으면 되고. 두 번째는 거기에 카메라를 넣어야 돼. 지금 카메라에 4개 정도가 들어간 것은 느껴지잖아. 이렇게 지금 이 액션. 그 스튜디오 안에 카메라가 이게 하나의 카메라, 이 각도로. 그 다음에 이게 커진 게 또 하나의 카메라. 그게 지미지 카메라 들어간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렇게 들어가잖아. 그럼 실제 저기다 전자칠판 놓고 카메라가 들어가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카메라가 사람을 키우면 칠판이 같이 커져요. 우리는 반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사람이 커지면 칠판 줄이고, 사람이 작아지면 칠판을 키우는 그 프레젠테이션 모델. 그것 때문에 방송국에서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아요. 방연백도 씨에서는 어떻게 하는 거야? LED를 켜놓고 크게 사람이 지금 사람 요만하잖아. LED 큰데 그때는 프레젠테이션 모델 이게 크게 나오는 거고, 사람이 크게 나올 때 카메라가 사람 앞에 가, 앞에 가서 와이드로 틀어. 이 필드 오브 뷰로 줌 쫙 아웃 시켜버리면 뒤가 이렇게 줄어들고 선생님이 커지는 그 장면에서 뒤가 좀 작아 보이고 선생님이 크게 나오고 하는 효과를 내는 게 카메라 가지고 하는 작업이에요. 필드 오브 뷰로 이걸 여기서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이게 다른 버처셋이나 방송사에 못하는 거예요. 스위치에서 이걸 못하는 거예요. 그걸 만들게 하기 위해서 특별하게 만든 이제 그런 특허기술을 낸 거예요. 이제 세 번째는 여기다가 이 프로덕션 스위처에게 오면 그 다음에 뭐가 가야 되느냐. 그 장치를 아는 TD가 있어요. 테크니컬 디렉터. 그 다음에 PD가 옆에서 움직이고 MD, 미디어, 비디오를 착 준비하고 있다가 저 시작할 탁 틀어줘요. 이런 걸 하는 이 TD, MD, PD, 프로덕션 스위처, 카메라맨들 이게 하고 리포터, 현장에 있는 리포터까지 해서 중계차까지 간 게 방송국이에요. 이게 지금 이 아이스튜디오라는 거 안에서 하나로 된 거냐. 아나운서까지를 저기니까 선생님이 아나운서. 아나운서가 저 모든 기능을 다 하게 한 장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송출. 송출부가 있잖아. 뭐 케이블로 나가고 뭐 중계 방송을 하고 이제 중계 대행, 방송 대행하는 무슨 저 CJ 파워캐스트 막 이런 데 보내면 거기서 내보내 주는 거예요. 케이블 TV로. 근데 우리는 내보내는 게 유튜브, 페이스북 라이브. 여기서 다 나가는 거지. 그다음에 줌. 이게 다 되는 게 한 대에서 되는 장비다. 이렇게 보시면 녹화만이 아니라. 그래서 이거는 방송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걸 만든 이유는 뭐냐. 이게 안 들어가니까 그냥 장비만 갖다 주니까 모니터를 어떻게 배치할지, 카메라를 어떻게 배치할지 이게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다 개발한 거예요. 왜냐하면 표준이 있어. 여기에는 출력 나가고 스위칭하고 작동하고 저기에는 이 줌 학생이 나와야 되고 여기에 유튜브도 나와야 되고 포토샵 같은 걸 가르치면 그게 들어가고 그래서 이 다섯 개의 TV가 기본이에요. 우리는 카메라가 저렇게 한 일곱 여덟 대를 올려놓을 수 있는 카메라 마운트 다 달았어요. 왜냐 카메라가 쓸 데가 이 안에 있어야 되니까. 거기다 이제 마이크 달고 뭐 스피커 달고 다 해서 이 안에만 넣으면 저기 바퀴가 달리고 높이 조절이 돼서 이걸 누르면은 높이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서서 할 때 키 작은 사람 이게 다 되게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이 회의실 같은데 이게 두 개가 들어간 거죠. 요거는 이제 더 조금 싼 거지만 이렇게 해서 여기 배꼽부터 나와요. 선생님이 확 익스포즈가 돼요. 애들한테 전체가 나와서 얘들아 이렇게 나가야지 앞에서 자기한테 프라이빗 레슨을 하는 것처럼 된다. 그래 이거는 저걸 보고 얘기를 하면은 이 눈이 동시 눈 맞춤이 돼요. 여기로 저걸로 간 저 눈이 교실에도 또 비대면 학생한테도 다 저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식의 수업이라는 거는 동시 눈 맞춤 강의 장치 이렇게 특허가 돼요. 그래서 이제 또 하나는 100명한테 하든 10만 명한테 하든 프라이빗 레슨처럼 느낀다. 개인 지도처럼.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편리하게 만들어서 PPT도 클릭만 하면 PPT가 다음 장에 넘어가게 해놨다. 이 방송이 과거에는 오퍼레이터를 위한 방송국이었는데 이제는 셀프 방송이다. 강의하는 사람이 하는 거다. 그 변환한 거. 우리 다림의 그 역사는 그동안 방송국의 전문가를 위한 방송 장비를 만들었지만 이제는 누구나 하는 방송국을 만들겠다. 방송국이 방송을 가야 됐지만 이제는
사무실이, 회의실이, 강의실이, 강당이 다 이제 그 방송실 된다 해서 이 프리젠테이션 제품이 200, 300, 400이 있는데 이건 혼자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위로 가면 이렇게 방송국 여러 명이 대담을 하거나 이런 거는 다 5천, 7천에서 하게끔 해놓은 거예요. 하여튼 뭐 이제 이런 쪽의 얘기인데, 이 중요한 거는 아무도 배우지 않고 올 수 있다. 강사는 파워포인트만 가지고 이것만 가지고 된다. 강의하러 오신 분은 그냥 하면 된다. 두 번째는 이건 전부가 리얼타임이라니. 편집하지 않는다. 세 번째는 이걸 보는 강의가 교실에 와서 보는 것보다 못하지 않다. 이걸 주장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교실은 어떻게 변해야 되냐? 교실은 교실에 와서만 해야 되는, 아까 얘기한 클래스메이트들 간의 디스커션, 선생님과의 디스커션, 모든 거는 그 나름대로의 목적이 있으니까. 근데 강의실을 강의를 할 때는 이걸로 해서 올리면 되고, 플립 러닝처럼. 뭐 나는 짧게, 빠르게, 간단한 요점만, 또 한 강의를 세 가지 정도 만들어야 해. 슬로우, 패스트, 요점. 잘하네. 아까 탑 10% 학생들은 이 강의, 세카는 이 강의 이렇게 넣어주면 천천히 알리 설명해주는 학생은 그걸 보게 하면 되잖아. 그 유튜브잖아.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거 들으면 되는 거지. 그런데 중요한 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모티베이션, 선생님과의 컨택, 그 프렌쉽, 이걸 다지는 거니까 강의를 좀 짧게 간단한 걸 올려주고 오면 너 풀어봐. 이거를 해야 돼. 그럼 긴장하고 거기서 서로가 토의하고 이렇게 하는 교실을 해야 되니까 클래스메이트가 필요한 거지. 돈을 비싸게 내는 거는 강의를 잘 들어서도 있지만, 그거는 내가 볼 때는 두 번째. 거기 온 애들은 영차하면 나는 저기 로켓 타고 달나라 간다. 여기서 긴장하고 들어와야지. 그게 중요해. 자세. 그러니까 윤 대표님이 그 얘기를 했잖아. 나는 90점 이상 받는 애만 뽑겠다. 이게 미네르바 전략이야. 미네르바 들어오려면 꿈부터는 아예 원서도 못 내. 돈도 많이 내야 되고, 거기 내면 친구 관계를 맺으신다. 이게 첫 번째로 중요해. 두 번째는 전 미국이나 전 세계가 미네르바 나온 애들은 인정해주는 프라우드한 걸 만들어냈어. 왜냐, 그래서 벤처 기업가였으니까. 자기가 하버드 이상을 만들어야 되는데 하버드 캠퍼스 하나 만들려면 지금 돈으로는 빌리언 달러 들어도 안 돼요. 공간도 없어. 마을을 사야 돼. 그러니까 오프라인 캠퍼스를 가져가는 건 지금은 끝난 거예요. 어려워. 있는 거 사서 해야 돼. 근데 미네르바가 야 이거 제대로 하려면 캠퍼스는 불가능하다. 그럼 반대로 가야 돼. 읍시 하는 학교 만들자. 노 캠퍼스. 선생님들 뽑아다 놓을 수가 없어요. 캠퍼스가 없으니까. 선생님들 각자 애들만 돌아다니게 하자 해서 발상의 전환을 해서 전 세계에 미네르바라는 브랜드를 만든 거죠. 근데 캠퍼스가 없는 거죠. 지금 윤 대표님은 미네르바 컨셉에 오프라인에 선생님이 있는 그 과외 컨벤셔널 학교와 새 학교를 컨바인하는 새로운 IT가 나오는 건데, 저는 그게 미래 학교라고 봐요. 왜냐하면 미국의 프라이빗 스쿨은 다 그래요. 이 우리나라는 뭐 등록하고 그러는데 지금 다 뭐 그냥 저 학교 졸업장이 크게 문제 안 돼. 거기 가는 걸 과감히 던져야 돼. 우리는 대안학교다. 무슨 문제가 있어? 여기 나오는 하버드 간다. 고등학교 이 졸업장이 문교부 주는 졸업장이 중요하냐, 윤 대표님이 주는 졸업장이 중요하냐를 할 정도의 새로운 철학을 가지고 가시면 된다. 여기는 선생들도 전세역. 이거는 우리 이번에 전시했던 이제 에듀 전시인 거예요. 이게 대한민국 교육 대전의 컨퍼런스 이걸 보니까 이거 인공지능으로. 근데 저기에 그 사람들 과거 방식 익숙해서 우리가 내 방식 완전히 쓰지는 않았지만 완전히 다르겠습니다. 저게 왜 의미가 있냐? 저기 전시장에 우리 아웃풋을 보였잖아. 왜 선생이 컸다 작아졌다가 안 돼? 다르게 하면은. 발표자가 요만하죠. 원표 씨가 와서 했어요. 이번에 우리 부스는 이런 시뮬레이터를 넣었어요. 이건 뭐냐? 교실을 전 세계에 보내겠다는 거야. 대표다는 거야. 그다음에 우리 이제 이런 강의실 교실 장치. 또 뭐, 여기에서 있는 그, 이게 이제 오피스야. 사무실 이렇게. 여기는 강당 교실이 이렇게 하자. 서로 두 개 꺼내. 강의를 이렇게 하자. 스마트 교실, 스마트 강당. 우리가 보는 거. 이, 여기서 강의를 이제 나오죠. 지금 여기는 2평 전문 방송국을 이렇게 만들어요. 여기 한 회장 때문에. 회장 비대면이 더 많아. 이거는 이동식을 하고, 이쪽에서 하는 이동식 방송을 여기다 넣어가지고 들고 다녔어요. 그런 것들을 다 이제 보이는 그
제가 잠시 지금 방송 중이라는 걸 까먹고 이렇게 했는데 고맙습니다. 오늘 시간 갖춰주셔서 감사합니다.